안녕하세요, 정지윤입니다. 오늘 제가 맛있는 반찬을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요즘 반찬 해먹을 거 별로 없으시죠? 야채도 많이 비싸고 이것저것 너무 비싼데 간단하게 만들어서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반찬 요리 준비했습니다. 깻잎 김치를 하거나 깻잎을 가지고 뭐 무쳐놓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냥 생걸로 드시는데 저는 오늘 깻잎을 가지고 찜을 할 생각입니다. 찜도? 네, 양념을 그대로 하시는데 깻잎 양념 하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를 쪄서 좀 부드럽게 먹으려고 해요. 자, 오늘 메인 재료 깻잎 준비했고요. 양념장에 들어갈 양파, 청홍고추, 쪽파, 그리고 양념장에는 이제 멸치 육수가 조금 필요해요. 멸치 육수, 다시용 멸치 준비했고요. 자, 고춧가루 조금, 마늘 조금, 그 다음에 한식 간장,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만능 한식 간장. 한식 간장만 쓰면 너무 간이 세요. 그래서 저희가 만능 간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걸 조금 같이 섞으면 좀 부드럽게 좀 순화되니까 이제 한식 만능 간장을 조금 섞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만능 간장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물을 조금 섞어주시면 돼요. 아니면 지금 멸치 육수를 낼 거잖아요. 그 양을 조금 더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멸치 육수부터. 네. 자, 물. 물이 끓고 나서 넣어서 불을 꺼버릴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멸치의 그 육수를 뽑아낼 거예요. 저희가 양념 소스로 쓸 거라서 비린 맛이 좀 많이 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렇게 우려낸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끌게요. 끄고 이제 여기 멸치를 투하. 자, 이렇게 해서 우려내겠습니다. 한 5분 정도면 우려나요. 양념장 만들게요. 이제 다 다지면 돼요. 담아주시고. 지금 깻잎 몇 장 정도예요? 지금 한 100장 정도 돼요. 양파 반 개 정도? 다지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좀 넣어주시고 한식 간장 넣어주시고 여기 한식 만능 간장 넣어주시고 마늘 이게 꼭지가 너무 길면요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금 잘라주시면 한 장씩 하지 마시고요 한 두 장, 세 장 이렇게 이렇게 여러 장 이렇게 겹쳐 놓으셔도 돼요. 자, 양념장을 이렇게 그냥 끼얹어 주시면 돼요. 익으면서 다 배어들 거거든요. 켜켜이 또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시고 끼얹어 주시면 자 뚜껑 닫고 불 센 불 하시면 돼요. 센 불 하셔서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약불에 3분 정도만 있으면 완성. 그래야지. 그래서 자, 냄새가 많이 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조금만 더 놔두면 될까요? 네. 불 놔줍니다. 자, 닫고 약불에 3분. 아, 많이 익으면? 네, 질겨져요. 그리고 조금 더 익으면 불러져요.
짠. 깻잎찜 완성. 그닥 많이 짜지 않고 부드럽기 때문에 몇 끼까지는 못 드실 것 같은데, 다 먹어버릴 것 같은데. 조금 드세요. 오늘은 김치찜이군요. 맛있게 깻잎찜이거든요. 깻잎찜. 죄송해요. 깻잎찜이네요. 깻잎찜. 나 깻잎 완전 좋아하거든요. 저도 깻잎 많이 좋아해요. 짜주세요. 아니, 너무 좋아. 그래서 나왔어요. 깻잎 완전 좋아해요. 좋아요. 깻잎 팬이에요. 진짜. 참치랑이 진짜 맛있어요. 그 저는 깻잎 이렇게 위에다 간장 뿌리고 양념 뿌리고 그걸 뭐라고 하죠? 생으로 먹는 거죠. 네. 굉장히 그걸 먹었는데 이걸 처음 먹어. 그대로 익힌 거. 그 생 먹는 거 풋 향이 나는데. 아 맞아 맞아. 네, 맞아. 이거는 그런 향이구나. 네. 네. 저 뭐 약간 이제 한번 이 풋 향이 없어진 맛. 생 향이 없어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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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한 깊은 향. 네네. 네. 깻잎에. 네. 그 옛날 엄마가 밥솥에다가 깻잎을 올려서 쪄주셨잖아요. 그건데 양념이 발려진. 아 엄마가 밥솥에 깻잎을 올려서. 예, 네, 저희는 쪄줬어요. 쪄가지고 이렇게 이제 간장 해갖고 쌈싸 먹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양념 발린 거죠. 근데 여러 장 먹어도 안 짜고 맛있네요. 깻잎을 좋아해갖고. 근데 이거 먹다가 배가 터지겠어요. 너무 많이 먹어서. 아, 밥을 부르는 맛이네요. 맛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